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서포터즈 국도여행팀 김민지, 김재은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국도대장정 완주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너는 어떻게 국회도서관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됐어? 5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4월인가? 우선 나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 국회도서관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어. 그래서 뭐지, 뭔가 신기하다 알아보니까 뭔가 의회 도서관인데 국민들도 뭐 나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뭔가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국회도서관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평소에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튜브 부문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므로 통해서 나같이 국회도서관을 모르던 분들께 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원을 하게 되었어. 그러면 너는? 나도 그 공고를 보기 전까지는 국회도서관에 대해서 몰랐는데 국회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신기하고 궁금했어. 맞아. 그래서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국회도서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었고, 또 콘텐츠 제작에도 나도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영상 부분이 따로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더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면 너는 우리가 지금 총 꽤 많은 영상을 만들었잖아. 그치. 5월부터 만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이 있어? 나는 아무래도 우리 첫 촬영했던 그 구내식당이랑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다. 책을 빌려보았다의 영상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첫 촬영이었잖아. 국회도서관에 처음 가봤는데 뭔가 그 광경이 신기하고 또 새로워서 나는 그 촬영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 너는? 나는 9월 영상이었던 국회도서관 서포터즈들이 직접 읽어본 7, 8월 월간국회도서관 이다르 책 이 토킹 영상이 기억이 남는데, 우선 굉장히 새로웠던 영상이었어. 우리가 그전까지는 건물을 촬영한다던가 어떤 서비스를 촬영을 해서 알려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책을 읽고 우리가 나오는 영상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색달랐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NG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토킹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인사부터 엄청 NG가 났었잖아. 막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자체가 NG가 많이 나서 그런 기억들이 나는 많이 나. 다음으로 너는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너무 많지만 이건 정말 팩트로 너무 많지만 우리 둘 다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자부심?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우선 우리나라 의회 도서관을 내가 직접 촬영을 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알린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활동이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이 매달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런 기회가 흔히 없잖아.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나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국회도서관 서포터즈를 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나 덕분에 국회도서관에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활동 내내 그런 자긍심? 내가 알린다라는 그 자긍심과 부심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국회도서관 최애 플레이스가 있나요? 소개해줘. 최애 플레이스도 정말 많은데, 그치.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것처럼 중앙몰이나 또 5층 뷰 맛집, 전기 관행물실도 있지만 맞아. 나의 가장 최애 플레이스는 독도통일정보센터라는 곳인데 우리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잖아. 맞아. 거기가 한번 리뉴얼 되면서 되게 새롭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읽을거리, 볼거리도 엄청 많고 맞아. 또 채광도 엄청 좋았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도 엄청 많고 해서 독도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독도 통일정보센터라는 게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그런 맞아. 특수한 장소잖아. 그래서 되게 새롭고 신기했던 나의 최애 플레이스였던 것 같아. 일단 내가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을 6개월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공공기관의 서포터즈를 해본 거는 내가 처음이었는데 내가 만든 영상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고 또 매월 콘텐츠를 생각한다는 게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고 영상 제작 실력도 조금 늘은 것 같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6개월간 진짜 시간이 정말 빨랐는데 앞으로도 국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싶고 지금 국회 도서관 서포터즈 같이 했던 분들과도 오래오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우선 나는 대학 생활이 있어 이 국회 도서관 서포터즈가 정식 첫 서포터즈였는데 내가 이 국회 도서관 서포터즈를 내 첫 서포터즈로 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정말 나한테는 큰 행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정말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들고 사실 우리 매달 만에 머리를 맞대면서 도대체 다음 달에는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라는 정말 그 기획 회의에 이렇게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머리를 싸맸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나한테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디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6개월간 활동하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6개월 활동을 마무리 짓지만 우리의 영상은 여전히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 채널에 남아있는 영상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이렇게 저희의 국도대장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회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국회도서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